요새 COVID-19 스티뮬러스 패키지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8월 19일 COVID-19 스티뮬러스 패키지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업데이트 후뭐 그리 큰 전진은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들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실업자보험 서포먼트를 4분의 1로 감당하기로 결정한 주들은 한 손으로 쉴수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주는 이미 4분의 1의 400불을 감당할 예산은 없다고 워싱턴에 선포한 상황입니다. 만일 므니춘 재무부 장관이 한 말같이 8월 말에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한다 해도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오직 300불밖에 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것도 FEMA 재난 비상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 해도 오직 9월 중순밖에 버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200불 스티뮬스 책같이 상원과 하원이 새로운 스티뮬스 패키지에 합의를 해야만 의미 있는 COVID 사태 지원금이 연방정부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원은 지금 여름휴가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말에 다시 소집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뮬러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방 우체국 지원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5천억 달러로 축소된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표결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과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는 신호가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펠로시 하원위원장도 2조 달러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요. 양당은 지금 무엇이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레이벌데이 휴일 후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을 앞두고 계속 고립 상태를 이어가는 것은 양당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고집해온 선에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찾고 있을 것입니다.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인데요. 9월 초부터 심각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실업자 지원금을 더욱 허락해야만 하고, 민주당은 지역 정부 지원금을 조금 양보해야만 합의가 이루어질 상태인데요. 누가 손을 먼저 내밀지 웨이팅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들은 그리 가치 있는 명령들이 아니라는 분석도 지배적인데요. 근로소득세 유예도 집행하기 힘들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은 시간만 버는 제스처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상원과 하원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국회는 9월 7일까지 연휴로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 전에 무슨 큰 움직임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합의가 일어나면 8월 2일로 소급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모든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이 금년 대선에서 재선을 해야 하는 상황 안에 이렇게 계속 무능한 모습을 유권자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무슨 협상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이상이 8월 19일 COVID Stimulus Package 업데이트였습니다.